안녕하세요. 루시입니다. 5월은 역시 꽃들에게는 너무나 좋은 그런 계절인 것 같은데요. 베란다에 꽃들이 하나둘 예쁜 자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. 특히 러시아 제라늄들이 아주 이쁠 텐데요. 그래서 영상을 많이 찍어두려고 하고 있습니다. 첫 번째 제라늄은 아스트리트인데요. 이제 막 활짝 핀 상태라 너무나 이쁜데요. 조금 있으면 확 디비져가지고 많이 못생길 것 같아요. 하지만 디비져도 이 아이는 요즘 많이 이쁜데요. 가장 이쁠 때 영상을 많이 담아주려고 지금 하고 있어요. 두 번째 아이는 럭셔리 아이템인데요. 이 아이도 이제 막 피기 시작을 했는데요. 럭셔리 아이템은 꽃이 역시 활짝 피면 독특하게 피더라고요. 얼핏 보면 리본을 묶어둔 듯한 그런 모습으로 활짝 피는데요. 저만 그렇게 보이는지 모르겠습니다. 하여튼 그래도 이 아이의 모습은 독특하면서도 이쁜 그런 아이예요. 세 번째 아이는 밀크 스트로베리 백산 무명이었는데요. 얼마 전 새로운 이름을 찾았다고 합니다. 이쁘게 피던 꽃은 지고요. 지금은 새롭게 꽃을 피고 있어요. 베란다에 제라늄들이 잎이 커지고 몸집도 커지다 보니까요. 저도 모르게 꽃을 피고 있는 아이들이 하나둘 생기더라고요.
네 번째 아이는 매들레 종 2인데요. 이 아이가 가장 최근에 온 아이예요. 꽃을 달고 와서 너무 빨리 지는 바람에 좀 많이 아쉬웠는데요. 하지만 새로운 꽃을 올려주니까 요즘 너무 고맙고 그러네요. 요즘 새로운 꽃들이 많이 피고 있어서요. 요즘 사실 아주 신이 납니다. 첫 번째 이 아이는 유지 페르세우인데요. 이 아이도 가장 최근에 온 아이랍니다. 이 아이는 아쉽게도 꽃을 보지 못했던 아이인데요. 오늘 보니까 꽃을 올렸네요. 많은 아이들 틈에 가려서 이 아이가 꽃을 피었는지도 보질 못했는데요. 꽃을 아주 이쁘게 피었네요. 여섯 번째 이 아이는 제키 토들리스인데요. 제가 제라늄을 키우면서 가장 이쁜 아이예요. 하지만 지난 여름에 무름으로 보내고 말았는데요. 꽃들의 농장에 이 아이가 있다고 하더라고요. 그래서 이 아이를 참 어렵게 구입한 그런 아이랍니다. 그 아이가 이제는 많이 커서요. 이쁜 꽃을 올려주고 있는데요. 역시 이 아이의 꽃은 언제 봐도 참 변함없이 이쁜 것 같아요. 정말 깔끔하고 이쁜 모습인데요. 저만 그렇게 보이나요? 그리고 일곱 번째 이 아이는 사과 파종인데요. 제가 제라늄 부비 영상을 찍으면서 얻어낸 씨앗이에요. 이 아이 엄마는 사과고요. 아빠는 K붕어 힘의 홍조랍니다. 그 씨앗이 발화가 돼서 지금 이만큼 잘 크고 있네요.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덟 번째 이 아이는요. 가슬바람이에요. 이쁜 수영으로 키우기 위해서 다듬고 있는데요. 분갈이를 하다 보니까 화분에 두 개가 심어져 있네요. 그래서 각각 서로 다르게 심어주고 관리 중인데요. 졸지의 가슬바람이가 두 개가 됐어요. 오늘도 이쁜 제라늄 꽃과 함께하는 시간을 함께 가져보셨는데요. 즐거운 그런 시간이 되셨나 모르겠습니다. 저는 앞으로 더 이쁜 영상을 가지고요. 다시 찾아뵙도록 할게요. 오늘도 편안한 밤 되시고요. 저는
다음에 뵐게요. 잘 자요.